그리고 제주꾼이야, 제주꾼. 제주꾼. 맞아.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하다 못해 뭐 이 뭐라 그럴까? 미녀면 미녀, 가요면 가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런 거를 지금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주꾼이란 말이야. 맞아요. 춤이면 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아마 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인물 컨텐츠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미성년자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미성년자 사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좋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정보 제공해 보겠습니다. 네. 하냐다 보여보십시다. 오동공수 준두를 내려를 보시고. 얘는 몸은 굉장히 잽싸고 빠르네. 오늘은다 만성수님들. 아휴. 근데 벌써 이미 예능 같다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매스컴을 많이 탔다. 매스컴을 많이 탔어. 많이 탔고 이제는 자기가 기교도 부릴 줄도 알고 지금 그래. 근데 지금 마음이 지금 굉장히 여리고 눈물도 많아. 눈물도 많고 부모의 이 저기 영향을 받았다고 볼까? 말하자면은 그래서 성품도 갖다 이어 착하고 서둘러지 않고 온순하고 그런데 한번 내가 끼를 발동을 하면은 무아지경이다. 예, 사주를 보면은 얘는 이미 브라운관에 많이 나온 사람이야. 나온 애야. 이름이 갖다 그만큼 날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조심하고 넘어갈 것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몸을 잘 저기 막 간소를 해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내 몸이 망가질 수가 있다 이러거든. 그러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관리가 되고 정리가 돼야지 돼. 그리고 제주꾼이야, 제주꾼. 제주꾼. 맞아.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하다 못해 뭐 이 뭐라 그럴까? 미녀면 미녀, 가요면 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지금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주꾼이란 말이야. 춤이면 춤. 그렇기 때문에 왜 무궁무진하게 내가 갖다 커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몸을 좀 사려고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리고 뭐 이 연예인 사주야. 사람은 맞습니다. 연예인 사주야. 그리고 벌써 이 3년 전서부터 뜨기 시작을 했어. 이 사람의 이름을 좀 알아주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벌써 3년째 들었다고 그러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제 이름이 날리고 웬만한 사람은 알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목 상태를 좀 관리를 잘하는 거 말씀해주셨는데 그거 같으면 뭐 연애 뭐 노래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맞아요. 굉장히 똑똑해. 얼굴도 이쁘장하고 맞아요. 얼굴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이제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연예인 맞지? 연예인 맞습니다. 벌써 목부터 벌써 나오고 벌써 이러는 거 보니까는 이분은 가수 정서주 씨라고 하거든요. 정서주? 네. 정서주 양이 좀 앞으로의 좀 미래는 좀 어떻게 미래는 좋죠. 미래는 벌써 이어 뭐 섭외가 돌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나이가 이제 17살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해. 이제 얘네들은 이제 고 저기가 될 때가 아이돌 고 나이 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네들이 13살, 17살, 20살, 19살 요런 애들이 다 그 저기는 아이돌처럼 그렇게 형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능하지 얘네들이. 좀 특별히 뭐 정서주 양이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음악적으로는 갖다 하면은 좋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재능을 살려서 하면은 되는 건데 이제 건강만 잘 챙겨놓고 놓으면은 괜찮아. 정말 이제 뭐 다른 건 뭐 꼭 진짜 딱 건강만 챙기면 앞으로 승승장구. 그럼 승승장구되고 여기서도 오라고 이 섭외도 내리고 또 누가 갖다 이 또 저기에서 곡도 갖다 주고 어리지만은 곡도 주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얘는 너무 유능하고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열심히 건강 잘 챙겨갖고 성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